안녕하세요. 부티인입니다. 청라 국제도시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청라에서 마지막 분양하는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주변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여기는 청라 5단지에 있는 시티프라디움 그리고 호반베르디움인데요. 원래 외국인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2019년 정도에 임대로 분양을 했었는데요. 아산병원, 스타필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역 가까운 곳에 있는 단지입니다. 시티프라디움, 호반베르디움 합쳐서 약 500세대, 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일반 분양 이제 승인이 나서 4분기에 분양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주변 한번 돌면서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불이 붙었던 인천 상승장 속에서도 아마 유독 빛났던 곳을 꼽자면 청라 국제도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정된 다양한 호재들 그리고 안정된 생활환경에 청라가 살기 좋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최근에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청라 입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줄 알았던 청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 천천히 돌아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곳인데요. 청라의 호반베르디움 6차, 그리고 청라의 시티프라디움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청라의 왼쪽 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청라 5단지입니다. 현재 청라 국제도시역, 그리고 스타필드 예정지, 코스트코, 하나금융단지 근처인데요. 최근에 청라 아산병원도 이 근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곳 위치가 더 탄력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곳에서는 청라 호수공원도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만 지나면 바로 호수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아래쪽으로 국제 업무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한창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 계속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7호선이 국제 업무단지에 생기게 되니까 상당히 가깝진 않더라도 그래도 더블 역세권에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겠죠. 이 아파트는 호반베르디움 6차 그리고 시티프라디움인데요. 청라 국제도시 A3, A4 블럭입니다. 원래는 외국인 임대 아파트였어요. 2019년 정도 분양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아파트가 외국인 임대 아파트였지만 외국인은 정작 아무도 들어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곳에 일단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을 상당히 조용하게 했어요. 일명 깜깜이 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라디오, TV, 유튜브 여러 매체들 통해서 광고를 하고요. 또 유명 모델들을 기용해서 많이 노출을 시키죠. 근데 2019년, 20년 당시에 이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적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각자의 생각에 제가 맡길게요. 그래서 법상 외국인 임대 아파트가 1년 동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났고요. 올해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저는 기사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인터넷 블로그 통해서 접했고요. 그래서 담당 기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에 물어봤는데요. 외국인 임대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바뀐 거는 맞습니다. 일반 분양 전환은 된 상태인데요. 아직 건설사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제청에서는 언제 분양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양 일정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10월 초까지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요. 분양 신청을 한 뒤에 일반 분양이 들어가려면 아마 올해 연말은 지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 1, 2월 되지 않을까 제가 어림잡아서 예측을 해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호반건설 그리고 시티프라디움 쪽에도 물어봤는데요. 답변은 똑같았어요. 아직 정확한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예상 분양 일정도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간에는 연말쯤 분양할 거다 이런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고요. 지금 시티프라디움 그리고 호반베르디움 홈페이지에도 21년 분양 예정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아직 분양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분양이 늦다고는 하지만 여기 입주는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보시듯이 건물들이 사실 다 지어진 상태거든요. 여기는 후분양 아파트라서요. 분양하면 한두 달 내로 잔금 치르고 입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을 가보니까 아파트가 큰 높이가 아니었어요. 한 18층, 15층 정도 되는 높이라 웅장한 느낌보단 아담한 느낌이 들었고요. 세대수도 두 개 합쳐서 5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210, 270 작은 단지 아파트죠.
여기 호반과 시티는 둘다84타입 단일 세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이고요. 시티 프라디움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호반 홈페이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단지 배치도인데요. 보시면 동이 총 4개 있습니다. 1, 2, 3, 4동 4개 작은 단지 아파트고요. 최고 18층으로 되어 있고 103동은 7층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대는 1층이 없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커뮤니티 센터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면적이 작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넓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갖출 건다 갖추고 있는 걸로 보여요. 피트니스 클럽이 보이고요.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도서관, 독서실도 보입니다. 또 키즈 클럽도 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오고요. 샤워 시설도 갖춰진 걸로 보입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보편적이긴 합니다. 호반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84A, B, 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펍웨이 구조에 주방 쪽 옆으로 알파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펍웨이 구조, 전형적인 펍웨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84B 타입은 약간 다르게 생겼죠. 여기는 타워형 구조인데요. 현관 통해서 들어오면 작은 방두 개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주방과 거실, 그리고 그 옆으로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 사이에는 작은 알파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는 최상층 두 집은 다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층 구조예요. 기본 모습은 84B와 똑같은 타워형 구조인데요. 위로 올라가면 다락층이 나오고 외부 테라스로 보입니다. 이렇게 복층형 두 세대가 있다는 게좀 특이사항이겠네요. 홈페이지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있는데요. 84A 타입이 꾸며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84A 타입. 지금 거실에서 주방 쪽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D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에 창문이 크게 들어있죠. 그리고 다시 돌려보면 이쪽이 팬트리로 보이고요. 거실은 이렇게 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방의 모습인데요. 화장대, 그리고 드레스룸이 보이고요. 여기가 베란다. 그리고 다시 주방을 살펴보면, 네, 주방은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이 크게 나 있고요. 대신 여기에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냉장고장과 김치 냉장고장. 요즘 신축 아파트에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죠. 안쪽도 보여드리고요. 알파룸도 한번 볼게요. 알파룸은 반창이 있는 알파룸이고요. 아마 뭐 북서쪽, 북동쪽, 이쪽을 향해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게 현관. 현관에는 신발장과 작은 팬트리가 아주 작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관 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작은 방. 이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청라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 청라 호반베르디움, 그리고 시티프라디움 살펴봤습니다. 주변도 돌아봤고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이것저것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분양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올해는 지나야지 분양이 될것 같아요. 정확한 분양 일정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